자, 오늘은 이제 어묵탕에 오뎅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준비물은 다시마, 뭐 항상 얼려 있어야 냉동실에. 예. 자, 다시마를 냉장 보관하면 상해요. 네, 곰팡이 나고. 결국은 냉동 보관하게 됐어요. 이제 멸치 다시나, 예, 어묵 다시 있어요. 요즘엔 저런 조미료들이 국물로 나와요, 소스로. 시중에 많이 구할 수 있어요. 뭐 7, 8천 원, 뭐 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어묵은 이제 뭐 시중에 마트마다 다 달라요. 어묵은 뭐 별로 다 간판은 다 부산 어묵인데, 저는 이게 이 사모님들 이게 뭐 인테리어를 위해서 제가 좀 비싼 어묵을 샀어요. 사실은 맨날 이런 어묵 먹는데, 사실 맨날 이런 어묵 먹는다고 내가 거짓말 할줄 몰라. 착하다고. 오늘은 이제 비싼 어묵을 들어가고요. 어묵이 맛있어요. 사실 어묵이 맛있고 저무 자체가 맛있어야 돼요. 무 자체가 맛이 없고 어묵에 맛이 없으면 이 사실 꽝이에요. 뭐 다른 음식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소금 준비하시면 돼요. 예, 소금. 예, 천일염인데 이거 안면도산이에요. 태안 소금이에요. 사람들은 신안 소금만 먹는데 태안 소금 괜찮아요. 예. 고향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신토불이. 예,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멸치 육수를 내고 뭐 많이 내잖아요. 다시마 육수도 내기도 하고. 사람들은 옛날에 보면 꼭 고추 씨를 삶아요. 고추씨. 뭐 사실 귀찮은 일인데, 그건 전문 어묵집 얘기예요. 고추씨 삶고 파뿌리를 삶아요. 그래서 국물을 낸다고. 그게 아주 시원하거든요. 그 국물을 기본 육수로 사용해요. 거기다 이제 멸치를 삶죠. 아주 번거로운, 누가 그렇게 해서 그 어묵, 오뎅탕 한 그릇 먹는다고 그 짓을 하나. 요새 이렇게 맛있는 조미료 소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다음 저는 이게 어차피 콩나물을 부쳐야 되기 때문에 콩나물을 하나 삶을 거예요. 그 국물을 육수로 사용할 거예요. 자, 벌써 끓기네. 벌써 끓어. 이야, 이게 어묵이 빨리다. 싼게 오뎅탕이라던데. 이건 사실 뭐 칠레파는 아니지만 일본식 어묵이에요. 약간 고급 어묵인데. 여기다 이제 우리나라 조선 어묵을 넣으면 이렇게 비교가 되긴 해요. 넘치네요. 욕심이 많아요. 맛있겠죠? 이게 좀 끓여봐야지. 끓여볼게요. 전 참고로 유튜버가 아니라서 이게 손한 손은 이제 한 손은 제가 SK 동양매 집이가 좋아. 자동으로 꺼지네. 자동으로 꺼져. 예, 물 넘치니까. 안전하나 최고구만. 요 오븐은 사용하잖아요. 이거 SK 오븐 이거. 세상 쓸 일이 없어 저거. 제가 옛날에 닭한 마리 바베큐 돌렸다가 저 기름 저 닦느라고 저. 자동 세척이라는데, 뭐, 닦고 나서 다 마무리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이게 안 해. 그냥 사먹어. 통닭과 그, 뭐죠? 바베큐는 그냥 사먹기로 했어요. 어차피 2만 원, 3만 원 붙잖아. 소리 좋네. 예. 어묵은 싼게 오뎅, 뭐, 싼게 오뎅이에요. 싼게 콩나물이고. 싼게 계란이고. 아, 계란은 좀 비싸긴 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0분, 30분 삶으시면 돼요. 약한 불로. 예. 약한 불로 삶으세요. 나는 이게 식구가 4명밖에 안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뎅은 저 자르면 저 먹긴 좋은데 품위가 없어요. 절대 오뎅은 자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라서 먹으면 돼, 가위로. 그럼 운치가 좀 있어요, 그 먹는. 내가 지금 한쪽 손이 없어서. 한쪽 손이 없어서 소금을 좀 넣어야 돼, 소금을. 그래서 이 매운 오뎅탕을 드시고 싶으면 예 꽃게 새끼 한 마리 넣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 한 숟갈 넣으세요. 이렇게 매운 이게 이걸 많이 빨간 오뎅탕을 드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분. 빨간 오뎅탕 애들이 안 좋아해요. 우린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만드는 음식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 이런 것들 54년 동안 시간 먹고 살았어요. 욕심 없어요. 어묵, 오뎅. 저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70년대, 80년대에 뭐책 보메고 다니면서 그거 있어요, 그거. 그 도시락 깡통, 벤또. 남자는 두꺼운 사각 벤또, 양은 벤또예요. 금색이죠, 금색. 그나마 이게 부잣집 딸 자식은 이렇게 동그란 벤또 있어요. 이게 스텐인데, 스텐인지 몰라. 기억 안 나네. 스텐 아닐 거야. 그것도 양은인데 색깔은 은색이에요. 은색이 좀 이쁘더라고. 난 금보다 은이 더 그렇게 쪽팔리지 않은 건 처음 봤어. 그때 은색 도시락이 그렇게 이쁘더라고.
이게 금색 도시락보다 은색 도시락이 이쁜 거야. 사실 그 골드가 더 비싸잖아. 실버보다. 그래, 안 그래요? 세상 별일,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래,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안 지니까 고기만 잡았거든요. 그땐, 저희 땅이 지금은 많이 있지만, 옛날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안 가져오고 맨날 누룽지만 가져오고, 마른 오징어, 갑오징어나 이렇게 삶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불쌍한가 봐. 저 자식은 돈이 없어서 저 쌀이 없는 걸 알아요. 여기 시골 그 우리 종마고우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도시락 벤또 뚜껑을 갖다 놓고 뒤집어 놓으면은 애들이 다 거다 밥을 덜어요. 한 숟가락씩. 그러면 한 일곱, 여덟 명이 덜어 놓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딴 사람의 한 3인분, 4인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밥을 항상 공짜로 먹었어요. 근데 그 걔들이 중요한 거는 걔들이 그냥 가느냐. 갈때그꼭 저한테 그 나쁜 짓을 하고 가요. 내 반찬을 뺏어간다는 거지. 내 반찬은 다 멸치 볶음 아니면 저 생선 조림 이런 거 넣어 드렸어요. 기본으로 이제 저 어포 같은 거 말린 거 있죠. 그 오징어 저뭐 진미포. 아그저 바삭하게 나오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제 고향이 거기였다니까. 그 걔들은 농부의 아들이고 저는 어부의 아들이었어요. 마드로스. 마드로스는 사실 선장은 아니에요. 항해사 그런 뜻이고 선장은 캡틴이에요. 캡틴. 캡틴이 영어는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뱃놈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바닷가에서 아버지가. 뱃놈의 자식, 뱃놈의 자식 그랬어요. 저한테. 바다에 훨씬 놓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드니까 이제 자식한테 그 업종을 이렇게 뭐죠?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사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피아노주의를 안 가르쳐 주는 거랑 똑같이. 힘들거든. 힘들어. 그 머리가 아니 얼마나 가렵고 따끔따끔한지 몰라. 그 진동수 맹돌이 계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예. 제가 35년 한 나도 힘든데 그 처음 배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배우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스승이 3명 있어요, 3명. 예. 그랜드 공부한 할아버지 마지막에 있고, 지금 노는 할아버지가 그 그랜드 공부한 할아버지랑 놀고 있는 거예요. 인사동에서. 아직 살아있어요. 다른 할아버지, 첫 번째 스승, 영창피아노 공장의 스승은 죽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술 많이 먹어서 죽었어요. 그 명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승은 지금 너무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낙원상가 안에 있었는데, 지금 정안동에 사세요. 청량리 쪽. 일단 그 집도 노인네가 다 결혼을 했고 애들이 뭐. 얼굴 볼일 없어요. 두 번째 스승은. 예. 그 사이가 별로 좋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한 15년 정도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랜드 기술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랜드 기술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나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 더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랜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공장에서 배운 게 다 배운 건줄 알았는데, 이 세상은 나를 그런 기술을 나한테 원하지 않더라고. 나는 그래서 다시, 한국에서 가장 조율을 잘한다는, 불안 중에 한 명이, 한 명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어요. 예. 고 땡땡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도와달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많은 도움을 드렸죠. 피아노도 많이 팔아드리기도 하고, 일도 같이, 내가 못한다고 가서 같이 하고, 일을 제가 못한다고, 할수 있는 건데 못한다고, 그냥 거짓말 쳤어요. 같이 가서 해달라고 그러고, 그 옆에서 계속 구경하는 거예요, 맨날. 구경하고 도와주고, 같이 밥 먹고, 끝나면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를 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한 10달을 따라다녔어요, 그 할아버지를. 그게 저의 기술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가 돼서 지금 이 서울과 경기도, 이 심지어는 세종시, 심지어는 부산, 목포, 광주까지 제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가끔씩. 통행료와 그 기름값은 제가 추가로 받지만. 여러 집을 방문하긴 해요, 지방에 갈 때는. 한 집은 안 가고 세 집, 네 집씩을 묶어서 가요. 그냥 하루 저도 놀러 가야지. 저도 지방 가서 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사람이지. 꼭 서울이 경기도에만 있어야 되는 부분은 없죠. 이게 더 빨리 끓이고 싶은데 이게 냄비가 작았어요. 내가 오늘 놀, 냄비를 작게 끓여서 이 냄비가 작아야 맛있어 보여요. 국물이 그림도 좋고. 넘쳐라, 넘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0분, 30분 정도 끓이시면 좋아요. 그 하지 오뎅탕은 끓인 다음에 한 다음 재탕 다음에 덮여 먹을 때 맛있어요. 그 다음에 먹으면 맛이 없죠. 재탕 때가 맛있고 새탕 때는 맛이 없어요. 새탕, 내탕 때는 이제 질려서 애들이 이제 아버지 또 그거 내놓으셨어요? 아, 또 다른 것좀안 해주나? 그래 고기 반찬 안 나오나? 그런다고 눈빛표만 안 하게 될. 내가 걔 표정 보면 안다고. 이번에는 닭도리탕 안 나오나? 제육볶음 안 나오나? 저거 뭐죠? 오삼겹 저
복권 만나오나 얘네 그런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제 아주 표정 한번 말해. 내가 걔를 낳는데 나 걔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사람이야. 일단 뭐 이거 이제 전 인덕션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인덕션을 키면 소리가 나요. 이게 촬영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촬영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제 국물 소스 간게 이제 맛있게 드셔요. 나는 이제 오늘 자전거파랑 놀아야 돼요. 자전거파 오늘 일이 없어요. 당연히 어제 20만 원 벌면 뭐 하나. 오늘 내 일이 없는데 주말은 어제 저도 5일 근무 해야지. 낙원산 가나 가도 할아버지들하고 영감탱이들하고 놀아볼까. 내가 그냥 자전거포 하나 놀아주겠어요. 자전거포가 요새 맨날 일해 있더니 자전거포가 또 놀아주지 않는다고 삐졌어요. 삐졌다고 자전거포 아저씨가. 예. 동탄 깡패 아시죠 누군지. 다녀올게요. 이거 먹고 맛있게 드셔요. 예.